실현자는요, 여러분들 박수 많이 치면은 사과 하나씩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과. 바로 이분은요, 영주시에서 가수원의 사과밭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고 오늘도 그냥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시 보세요. 사과가 옵니다. 사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왜 사과를 그렇게 멀리 갖다 놔요? 가까이 좀 봅시다. 네, 이러시고.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영주시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 손승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삼촌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뭡니까? 저분은 사계라네, 사계. 사계가 아니고 사과. 삼촌분들은 회만 먹는 줄 알았더니 사과도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삼척에도 사과가 나나요? 삼척에도 사과가 재미있던데요? 이제 강원도 쪽으로 사과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서 예, 삼척에도 사과 농사 지으시는 정말 사과 갖고 너무 까불어서 사과드립니다. 예, 삼척에도 사과가 나고 사과를 한다고 그러네요. 영주 사과가 왜 맛있는지 영주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전국에 홍보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영주시는 흙이 정말 좋고요. 공기가 일단 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일교차가 심해야 사과가 잘 크거든요. 그래서 영주 사과가 정말 달고 과육도 단단하고 맛있습니다. 아, 그래서 영주 사과가 맛있답니다. 제가 시식을 해보고 맛있으면 여러분들 하나씩 나눠드리고 맛이 없으면 그냥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이게 바로 부사라는 사과인데 이 부사는 저장력이 좋아서 그죠? 지금이 먹는 제철이에요. 여기 내년 6월 뭐 7월까지 갈 수 있는 사과. 예, 그럼요. 이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 네. 달죠. 말도 안 하시고 계속 드시네. 사과 두 개 남은 것도 어떻게 알고, 예. 예. 자, 사과 또 남았어요. 자, 받아가세요, 빨리. 어우. 사과가 다 나갔어요. 여러분, 영주 사과 맛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그 가손의 사과 다 갖고 와서 팔 걸 그랬어. 아, 그러니까요. 아, 아쉽네. 삼척에 다 붙는. 진짜 오늘 영주의 사과를 맛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시면서 노래할 때 박수 많이 주셔야 돼요. 자, 사과밭 가수원집 사장님은 어떤 노래를 준비했나요? 노산시의 돌고 돌아가는 길 준비했습니다. 영주에서 돌고 돌아서 삼척까지 왔습니다. 박수로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돌고 돌아 금메
흘러. 알만 돌아 발 밑에 동그라미 수북하고 몸 불러도 이내 몸은 그 안에서 흘렀네. 동그라미 돌더라도 아니다. 감사합니다.